말의 무게는 천금보다 무겁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말 실수한 적이라도? 아니요, 저는 응. 뭐 네. 저는 말 잘 못했어요. 누구처럼 말 잘 하면 또 모를까. 뭘 이렇게 타겟팅을 왜 이렇게 알기 쉽게. 네. 말 한마디의 무게는 천금보다 무겁다. 네. 네. 그 뭐 말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 뭐랄까. 그거에 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무게감이라는 거는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말을 했을 때 영향력이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이거 약간 망한 것 같은데 인트로? 인트로 망한 것 같은데 우리 리뉴얼하는 게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천금보다 무겁다라는 얘기는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왕 말을 할 거면 천근을 실어서 날려라. 이왕 욕을 할 거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라. 약간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람의 말이라는 게 주먹보다 무서운 게 말이거든요. 아, 그렇죠. 어, 말 잘하시네요. 지금 천근으로 꾹꾹 당하네. 어, 알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꼽아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는 천근의 무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왕 하실 공격이라면 진심을 담아서 강하게 공격하시고요. 네. 뭐 예,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둘 다라는 얘기죠. 네, 둘 다. 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말의 중요성을 담은 뭐 속담들이 워낙에 많죠. 뭐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낱말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네. 뭐 이런 말한 말이 천리함이 갚는다. 네, 천리함이 갚는다. 네, 남아 이런 중천금. 그렇죠. 뭐 정말 말에 대한 참 이야기 세치혀. 네, 뭐 세치혀를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세치혀를 뽑아버리려고 뭐 이런 명언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참 잘하죠. 네. 네 이제는 뭐 워낙에 이제 세대가 또 텍스트의 세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텍스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다 올리는 글, 뭐 쓰는 그렇죠. 뭐 톡, 문자 여러 가지 것들에 네, 천근의 무게를 담아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이런 네, 중천금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인카의 클래식 기타 5N 모델 네 같이 네. 네, 이것보다 가벼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기타의 가벼움을 아우, 또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자 5N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어요. 네. 5N에다가 VTC 달아서 5NCWE 모델로 저번 리뷰를 했었는데 명음씨 8.5, 저 9.0 굉장히 네, 고득점이 엄청. 나왔고요. 네, 명음씨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저는 약은 약사에게 클래식 픽업은 VTC N에게 네. 이게 처음으로 VTC N이라는 픽업을 저희가 네. 처음으로 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와 이렇게 클래식 기타의 사운드를 앰프로 멋지게 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특화된 픽업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그거 다 드러내고 나서 기본 통소리만 가지고 승부하는 5N 모델 오늘 리뷰해보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 픽업이 없는 사운드는 이미 들으셨지만 네.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식으로 모니터 해볼게요. 5N 42만 8,000원 할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인율이 꽤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거네요. 61만 2,500원에 건속가에 30% 정도 지금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장 100cm, 두께 99mm, 7플랫 뒤뚤레가 88mm고요. 솔리드 레드 시더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뭐 쿠엔카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게 많은 모델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지만 메이드 인 스페인의 그 느낌이 약 한 100만 원 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물씬 나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그 밑에는 약간 좀 향 정도의 느낌인데 향 첨가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도 일단 가성비에 있어서는 요새 꽤 괜찮은 대안이 네. 되어주고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100만 원대 중후반에 다른 브랜드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빈칸의 포지셔닝을 맞아요. 아주 잘한 브랜드고요. 맞아요. 네, 5N 사운드 또 오랜만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기 무게부터. 전에 무게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이거 저희가 아직 0.2 지금 2대 1이란 말이죠. 네. 왜? 뭐야?
야,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아 잠깐만 바꾸실래요? 아니요, 전 안 바꿀게요. 제가 바꿀게요. 그 뭐 이걸 뭐 이제 그거지 뭐. 어떤 게 더 무겁냐? 아, 어. 이거보다 어떤... 덜 나가냐 더 나가냐 문제인데 그러면 저는 원래 둘 중에 고민했던 58로 가겠습니다. 58. 네. 1.58. 5. 58 대 5 올려 볼게요. 40. 와, 엄청 엄청 가볍다. 더 가벼웠어. 그냥 아까는 진짜 2.7 나왔을 때 어.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오늘 뭐...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볍고 극단적으로 무겁고 왜 이래? 와, 진짜... 1.40이라니. 이건 뭐 종이에요? 근데 정말 들었을 때 너무 가벼워. 네, 너무 어이가 없이 가벼워서. 와. 1.40이면은 또 약간 역대 최저 무게인데요. 와. 오늘 역대 최저와 최고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가볍다. 이 정도면 있잖아요. 얘 두 배잖아. 맞아요. 와, 이렇게까지 무게 차이가 나는 게 하루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4. 와. 사운드로 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죠. 김인희 씨를 파괴해 버렸는데. 어때요? 소리 좋아요. 소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가격대 쿠이카 중에서도 또 좋은 더 좋은 느낌인데요. 아,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네.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 컷어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컷어웨이가 없어지면서 어떤 그 사운드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된 게 아닌가. 오히려 기본 통소리 자체는 이게 더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호피의 문제인가?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막 이 시트에 오류가 있어갖고 막 80만원 90만원이라고 갖다 놨어도 어 그런갑다 하고 좋다고 썼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소리. 어, 소리 되게 좋은데? 진짜 뭐 지금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맞는데? 428,000원에 이 소리면 아 좋네요. 이건 진짜 좋아요. 와. 정말 좋습니다 사운드. 저는 사실 이게 뭐랄까 외관도 좋고 소리도 되게 이쁘고 사실 치는 것도 되게 편해요.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뭔데요? 로고 스티커야. 아 사실 솔직하게 요거. 그렇구나. 428,000원이라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아이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그렇지. 아, 어, 그치. 이거 무게만큼 가볍잖아 이거. 야, 진짜 너무 정말 가볍죠. 네. 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 느껴져. 진짜. 네. 사운드는 안 그런데. 그래, 뭐라도 이렇게 좀 찍어주든가 칠해주든가. 그렇지. 뭐 아. 칠해주든가. 아, 차라리. 스티커는 아니지. 그렇지. 저. 떼버릴라주. 네, 떼버. 오히려 떼버리면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가 기타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 들려드리겠습니다. Beyond the Star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사운드가 카드웨이가 있고 없고 하나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이 풍성한 깊이감이 네. 굉장히 뽑기도 잘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좋네요. OM 모델 아주 마음에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 이거 장난 아니죠. 바디레즈. 아, 바디레즈. 엄청났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지금 났죠. 이미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도 네. 있는 재고 뭐 당일날 뭐 다 나갔다고 하고요. 지금 재고를 물량을 확보하려고 다 모든 지금 뭐 시장의 여러 업체들이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 하니까 전 이미 업어 왔습니다. 아, 벌써 가져가셨군요. 네. 그때 첫날에 바로 업어 가시길 바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이러다가 사장님 어디서 부품 공수해서 이제 만들어 팔겠어요. 너무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댓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들 중에 너무 네 갑자기 이 댓글이 눈에 확 들어와서 네 악플러문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네요. 네, 확실한 악플을 달아주셨어요. 아, 좋다. 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좋다. 네, 한줄평 통기타 이펙터의 미원 이렇게. 아, 좋다, 좋다, 좋다. 네, 그렇죠. 네. 맛있으면 미원 넣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이제는 화학 조미료라는 말 못 쓰잖아요. 네, 향미 맞아요. 증진제. 그렇습니다. 기타의 향미를 확실하게 증진시켜주는 향미 증진제. 그렇습니다. 플로브님 오랜만에 네. 실제로 한번 써보고 믿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가볍디 가벼운 무게의 무거운 소리. 알겠습니다. 스페인의 그런 느낌과 이런 클래식 기타의 사운드의 깊이감 같은 게 이거의 한 두 배 가격대쯤 위에 기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갖게 되는 그런 좀 자기만의 확고한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스페인만 오렌지가 굉장히 많이 나서 환타에 보통 0.5% 정도 나오는데 스페인만 환타를 3%를 때려넣거든요. 스페인 오렌지 환타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탄산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스페인의 오렌지 환타 클래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굉장히 함유량이 높아요. 이거 상당히 좋네요. 이거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428,000원이라고요. 공연보다 그냥 레코딩 할 일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 사서 하시면은 좀 당분간 뭐 전혀 아쉬움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ON 점수 몇 대 몇? 9.0, 8.5. 네. 저 9.0 쓰려다 8.5 썼어요. 네, 어떤 게 스티커? 스티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더 찾았어요. 아, 전 이게 조금 그랬던 게 뭐였냐면 아니 스티커를 로고를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이세요? 우와, 이 디테일 뭐야? 여기 연주하는 거. 와, 대박이다. 보이세요? 이 디테일이 대박인데요? 근데 이래놨어. 여긴 이래놓고 여긴 이래놨어. 그래서 야. 기분 나빠서 옷 뺐어요. 그러네요. 아주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조각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 스티커 붙여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되게 이쁘게 해놨고. 여기도 이렇게 해갖고 음각으로 이런 것만 하나 파놨어도 이거 완전 그러니까. 그냥 완전 9.0이지. 그러니까.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디테일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되게 예뻐요. 되게 이쁘죠. 네, 네 이렇게 ON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336,000원 AC250 콜트 클래식 기타. 네. 가성비로 승부하는 클래식. 다음 시간에도 역시 날래식입니다. 날래식. 듣고 오겠습니다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